다른 친구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보려면은 여기 위에 탐험하기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것을 이 메뉴로 클릭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만든 그런 프로젝터들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어떤 거 만드는지 볼까요? 목숨을 내야 하는 닌자 게임. 오, 그죠? 좀 어려운 게임 같은데요. 여러분 만약에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이 프로젝트가 좋아요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점수 올라가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즐기찾기 추가 버튼 하게 되면은 내가 언제든지 이 프로젝트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댓글도 달 수 있겠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댓글. 참 재밌는 프로젝트입니다. 참 재밌는 재밌어요. 이렇게 댓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좋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른 친구가 지금 만든 거 한번 봅시다. 음악이 아주 좋다, 그죠? 사용하는 방법들이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그렇죠? 여기 있군요. 여기에 어떻게 진행을 하라고,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죠? 복잡하다. 나중에 같이 봅시다. 자, 이 프로젝트는 스크립트 보기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스크립트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번에 한글로 나와 있네요. 한글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영어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한글로 보더라도 쉽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좀 복잡한 거니까 이건 바로 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난 뒤에 살펴봅시다. 어쨌거나 보니까 스프라이트도 엄청 많죠. 이 친구가 만든 거는 스프라이트가 5개, 10개, 15개, 19개, 무려 19개나 있습니다. 무대 배경은 이렇고, 그죠? 배경은 이렇고, 스크립트는, 자, 보자. 와, 자, 각각의 스프라이트마다 이렇게 다양한 스크립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우, 복잡하다, 그죠?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는 우리가 아마도 지금은 못 만들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한참 하고 난 뒤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처음부터 거의 다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그걸 수정해서 또 자기 것을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만든 게 어떤 거냐고 하니까 보니까 이 사람, 이분의 게임, 그렇죠? 닌자 게임 볼까요? 원본 프로젝트 이거군요. 그리프 패치라고 한 분이 만든 이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보고 아까 그 친구가 수정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스크립트가 어떻는지 한번 볼까요? 스크립트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됐네요. 비슷하네요. 큰 차이가 없다, 그죠? 다른 친구가 만든 것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이 친구가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보고 내가 조금 더 꾸며서 또 다른 형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MIT 대학에서 만든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특징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수만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아주 잘된 작품들 몇 가지를 같이 선생님하고 하나씩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걸 다른 친구들이 만든 것들을 우리 입맛에 맞게끔 다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볼 겁니다.